우리가 범인을 3년을 쫓았는데 왜 티를 내냐고. 왜 냈어요 티를. 아. 가시죠 그냥. 까치가 오니까 반가운 손님 올려나 보다. 아유 개업 첫날인데 대박 내야지 아주.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드릴까? 사과 두 개만 일단 담아주세요. 아 사과 두 개? 예. 그리고 그 하나만 더 물어주세요. 아니 두 개 사는데 뭐 하나를 더 물어줘? 야 쪼잔하게 왜 이래요? 그냥 좀 하나 더 물어줘요 좀. 아니 두 개 사는데 무슨 하나를 더 줘? 아 인정이 없네. 그냥 하나 좀 더 물어줘요. 그냥 덤 덤이 어디 있어? 덤이 그냥 덤 좀 달라고요. 뭐? 잠깐만. 왜요? 이거 사러 온 거 맞아? 이거 추러 온 거지? 이거 사러 왔는데 이 아줌마가 시작부터 애드립을 치고 있어 지금. 꼬북이 아니, 꼬북이 숨 막혀요 이거. 애초에 이거 살 생각이 없었어. 으이그 덤덤 하면서 말장난이 날라 그러지. 으이그 너 애초에 안 사러 왔지? 숨 막혀요 꼬북이 이거. 에? 으이그 아유, 첫 손님부터 재수가 없네. 아유 참. 아유 어서 오세요. 우와 소세지 진짜 맛있겠다. 뭐 드릴까? 우와 소세지 이거, 대박 이거 줘, 맛있겠다. 이거 줘 이거? 아니요 저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 먹어요. 그럼 나가. 근데 저 혹시 냄새 한번 맡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재수 없게 음식을 무슨 냄새를 맡아? 한 번만 맡아보면 안 돼요 진짜? 한 번만 맡아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 와 왜 까 그거를? 우와, 대박이다. 우와 냄새만 어머. 너무 맛있다. 2,000원. 2,000원. 어머 어떡해. 아니 필요 없어. 아니야 2,000원 줘. 아니야 그런 연기도 필요 없어. 2,000원 줘. 2,000원. 이게 TVN 소품이지? 네 소품이야? 그건 리얼이잖아.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먹고 그냥 나가? 에이씨. 할렐루야. 아, 어서 오세요. 자매님, 저희는 소리남에서 온 김목사 그리고 제 옆은 전도사입니다. 뭐 사러 왔어요? 그 소문을 듣자 하니 우리 자매님의 이 신성한 슈퍼마켓에 이상한 손님들이 출몰한다 들었습니다. 맞아요. 방금 두 명 왔다 갔어 방금. 저희가 도어락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예, 목사님. 어이 변기통. 너 연습 덜 했지? 아닙니다 목사님. 매일 밤 연습하고 있습니다. 너 사탄 들린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소리를 잘 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소리를 잘 내는 자는. 아니 그런 걸 안 보여줘도 되고 뭐 사러 왔어? 도어락 설치비 250만 원. 그러니까 나는 장난 받아줄 그런 기분이 아니니까 뭐 사러 왔어? 저 솔직히 닭 사러 왔습니다. 닭이 어디 있어 닭이? 저기 있던데요. 닭이 어디 있어 여기에? 저는 귀여운 병아리 사러 왔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안 궁금하다니까. 다음에 올 테니까 돈 준비하십시오. 헬기.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과자 한 봉지를 못 팔았네. 아유, 아이고. 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야, 태령아. 오늘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아빠 짱. 아니, 그래도 저
부자지간 보기 좋네. 사실 저희 지금 베테랑 형사입니다. 잠복 근무 중이니까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복 근무 중이에요. 아 진짜 형사예요? 네, 네. 이 자식이 살인범인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시겠죠? 작전 중이에요 그럼 지금. 네, 저 베테랑이니까 티만 안 나게 일단 라면 하나만 갖다 주세요 빨리. 라면? 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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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예, 예, 예. 우와.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저 범인 아니야 저거? 역할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다시 손을 떼지 마. 너 봉둥이 어디 있어? 봉둥이. 봉둥이. 죽어야지. 죽어야지. 너 한 번만 나 그러면 온다. 아빠 죄송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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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형사야? 아이씨. 아줌마. 아니 왜 이렇게 어설퍼? 아줌마 일로 와봐요. 이리 와보라고 아줌마. 아, 왜 티를 내고 그래요? 뭐라고? 왜 티를 내냐고 이 바닥에서. 우리가 범인을 3년을 쫓았는데. 진심이야 뭐야 지금? 리얼리죠. 그럼 가짜예요 이게? 한두 번이냐고 지금. 왜 티를 내냐고. 왜 냈어요 티를? 아. 가시죠 그냥. 잠깐만요. 저기 아줌마 다음에 올 테니까 티를 좀 내지 말아주세요. 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본인이 잘못 여기 다 물어봐요. 누가 잘못했는지. 아 누가 잘못했어요? 봐봐요. 봐봐. 제발 좀 이거 생각 좀 하고 장사 좀 하세요. 제발. 얘 진절머리 나니까 가자. 잠깐만요. 아이. 뭐라 그랬어? 뭐가요? 아 이거 또 내가 지워야 돼? 아. 해병대 나왔어? 악! 대학은 나왔어? 악! 뭐 전공했어? 무작 해병 박경호 초등학교 때 악!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악! 일을 다룰지도 모르고 악! 보도 다룰지 몰라서 수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다시 와 다시. 무작 해병 박경호 한 번만 뽑아주십시오. 저의 이런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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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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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I want to pick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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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 want to pick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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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파치 파치 여기 있어.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파치 파치 여기 있어. 저 지나간 건가? 파치 파치 여기 있다니까. 보지 마.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반지 반지 여기 있다. 여기 경치 근처에서 괜히 핸드 파자 파자. 여기 있다고 이 새끼야. 여기 있잖아. 아 아줌마, 아이 서프라이즈 데이 반지를 꺼내 어떡해요. 오빠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헤어져.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이런 걸로 헤어지는 건가? 아니 어떡할 거예요 진짜. 아니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반지 거려. 아, 자기야 자기야. 아, 아니 이거, 이거는 반지 반지 여기 있어. 여기 반지 여기 있어. 자기야. 아유 까치가 오는데 반가운 손님이 안 오고 이상한 사람. 아유 저 까치 저거. 아유 저 안 되겠어 저거. 저 까치 저거. 아유 이씨. 어머 앵무새였구나. 에이. 아이고 중국집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봐야지. 에이 잘해보자.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에이 어서오세요. 에이 저 후라이드 치킨 하나 포장이요. 이거 중국집인데요? 아니 한국에 있는데 왜 중국집이야?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유 정신 차려야지. 아유 배고파.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여기 짜장면 하나 주시는데. 예. 그 서비스로 군만두 좀 주세요. 이 짜장면 하나는 군만두 서비스가 안 나갑니다. 재밌게 잘 놀러갑니다. 일진이 아주 사람네 아주. 응?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 되시죠? 예, 오늘 개업했습니다. 아, 저 다른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여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맛대가리가 더럽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개업했다고 나는 전 시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럼 전 주인이겠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까 해서 무슨 찾아왔습니다. 무슨 도움을요? 무슨 도움을? 기분 안 좋으니까 장난치는 생각하지 마. 승은 내지 마시고요. 예. 저는 스타 장인에게 면뽑기를 배운 그의 제자입니다. 예. 저는 제자의 제자입니다. 저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면뽑는 기술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기계로 뽑으시나요? 혹시 스타를 만드시나요? 이거 기계로 뽑죠. 기계로. 어쩐지 맛이 드럽게 없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릴까요? 어떻게요? 갖고 오라고. 이게 면발이 찰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보고 바로 배우세요. 팍팍 부어봐. 찰기가 있어서 됐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면을 여기다 뿌려봐.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이게 아유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데 안 돼 이제. 역시 면은 기계를 뽑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가자고. 수고하세요. 아 이게 관객들은 어떡할 거야? 어이 뭐야? 어이 이거 민방 훈련인가 보다. 어이. 팡팡에서부터 진짜 팡팡
여보 그럼 장기 있어요 장기. 저희 장기로는 총검술 악! 다음 무적도 악! 다음 칼 같은 재식이 있습니다. 차렷! 연축샷 차렷! 편히 앉아! 악! 아유 근데 뭐 이게 뭐 중식집에서 일할 때 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다른 장기는? 다른 장기로는 나연의 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보고 싶은데. 준비! 음악 시작! 재활용이나 해 가서 재활용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컵라면은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됩니다. 편히 앉아. 악! 다음 이런 캔맥주도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됩니다. 편히 앉아. 개명박 경우 의무실 다녀오겠습니다. 비생! 그냥 뭐야 이 코너 이렇게 그냥 내가 당해주면 되는 거야? First to fight for the right and to build the nation's might and the army goes rolling along. Sir. 네, 아미에요? Yes, sir.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캐투스 제대한 케빈 sir입니다, sir. 신부로 빨래 열이 아무거나 시켜봐 주십시오. I'll do my best, sir. 저 요리는 좀 잘하시나? 여기 저 깐풍기 좀 하나 해봐요. 네. Yes, sir. 깐풍기. 깐풍기. 아니 깐풍겨 먹는 거. 어 이거 맞는데 들어주셔. 어 사장님 깐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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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쏴. 왜 이 코너는 개인의 장기들로 꾸며진 거야? 자 그러면은 저 이거 육개장 하나 만들어 육개장. Yes sir. 육개장. 아니 육개장 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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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눈 자니? 니네 눈. 아이 누군데? 아이 뭐야 이게 도대체? 잔말 말고 손님은 왕이니까 눈 깔아. 아, 뭐요? 손님은 왕이니까 눈 깔아. 눈 깔아. 손님은 왕이야. 손님은 왕이니까 눈 깔아. 내가 왕이고 너는 손님이야? 네가 손님이야? 내 왕이야? 너 손님은 왕이니까 눈 깔아. 눈 깔아. 장난 말고 장난 두 마디 얘기하지 마. 장난하지 말고 눈 깔지 마. 눈 너 깔지 마. 너는 손님이고 나는 왕이야. 내가 손님이야. 눈 깔아. 눈 깔아. 장난 말고 눈 깔아. 눈 깔아. 잠깐 눈 깔아. 잠깐만. 내가 눈을 피하면 되잖아. 아니, 아저씨 뭐예요? 나 이 동네 또라이야 또라이! 모든 과거 청산하고 마음 잡고 장사합니다. 자, 예. 아유, 맛있게 드세요. 예. 자, 저희가 공유 많이 해주고 예, 예. 재활용 주매라는 게 이거 아주. 자, 장사 시작해볼까? Let's go! 음양 오행의 기운이 막혀있어 장사가 안 되는구나. 오호 통제라. 아니 옷차림이 이거 심상치가 않네. 실례지만 저 누구세요? 세상 이치를 공부하며 신을 모시는 신의 제자이옵니다. 이야 신의 제자면 아주 그냥 엄청 유명하신 분이네. 그 저 좀 어떻게 좀 잘 풀릴까 좀 사주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예? 그래 제가 기운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호
몸속에 좋은 기운의 흐름이 타고 있어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아주 인복이 타고나셨습니다. 그래 맞아 맞아. 내가 뭐 딴 건 몰라도 인맥이 엄청나요. 어? 내가 그래 인복이 아주 대가 타고났지 타고났어. 인복은 개뿔, 지 친구 문세윤은 잘나가갖고 지진 끌어주려고 했는데 꼴에 자격지심 써갖고 뒤에서 쌍욕이 나는 주제에 1박 2일도 안 보지 새끼야.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애기 동자신께서 그런 것이니 노형 푸시지요. 왜 내 친구이 그 저 세윤이한테 그래요? 아니 애기 동자가 왜 이상한 얘기를 해? 1박 2일 얘기라고.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은 정말 온 김에 제가 좋은 굿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굿?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 소원을 말씀해 보시죠. 아, 소원을 부르면 돼요? 예. 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방송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예능 들어가게 해주시고 유튜브 하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라! 아주 갱주이 새끼야! 어? 아주 지, 아! 지 얘기 말라고 그랬지 갱... 아, 아, 아. 얘기... 너 자식 한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너무 세게 했어. 예. 그래서 너희 자식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난 나갔어. 잘했어. 잘했어. 야 하다하다 이제. PD까지 난리를 치네. 아,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주 가게를 때려치든지 해야지. 가만 있어봐. 그래 가게를 저기 알바한테 맡기고 가야겠다. 오늘 그 알바 그 탕웨이가 온다 그랬나? 응?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알바하러 온 퉁웨이예요. 응, 알바할 교수님. 아, 성이 달랐네. 그러니까 성이 그 저 뚱씨예요, 뚱웨이. 퉁웨이. 아, 퉁. 퉁퉁웨이. 한 번. 퉁 한 번. 아, 퉁 한 글자? 어. 아, 퉁웨이.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보다 좀 큰 사람이지. 어, 마음이 큰 사람. 근데 가만있어 봐. 아니. 알바를 지금 이러고 온 거예요 지금? 어? 아니 요즘 알바를 누가 이러고 와? 의상을 저기 또 우리 유니폼을 입어야지. 자 여기. 아, 네, 요거 하려고. 응, 유니폼 갈아입을 교수님. 그래 갈아입고 시작하면 돼. 알바도 이상한 사람이 오고 정말. 있는 연습. 아 정말.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 유니폼 있는데, 아니 발을 넣으면 되잖아요. 손이 안 닿습니다. 아 지금 별걸 다 시키네 정말. 너 빨리 넣어 너. 잠깐만, 아 지금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그렇게 옷을 자꾸 이렇게 뒤돌아서 갈아입던 거 어디 가야 돼? 뒤돌아서 이거 갈아입고지 이거. 거풀띠입니까? 저 일은 잘할 수 있죠? 저기 그러면은. 저희가 빨래를 좀 하다만 게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해주세요. 예? 동이 어. 동이 쉬운 거 동이 응 빨래 할 교수. 에이 아유 돈 계산이나 해야겠다. 자 얼마냐. 차가워. 차가워. 어? 동웨이. 그거 좀 잘 좀 해줘.
잡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널어 그거. 이거 널어. 이거 널어. 이거 널어. 가만 있어봐. 이거 등이. 널어. 이거 여기 널어. 누가 빨래를 이렇게 널어? 어? 탈탈 털어가지고 그거 하나 잘못해 얘 탈탈 털어가지고 널어야 될 거 아니야?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 널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너 안 꺼져? 너 당장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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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 싱절라 때려치든지 해야지 정말. 아, 짜증나.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에? 계란이 왔어요. 저 계란 주세요. 계란이 갔어요. 야, 이것들 봐라 이거 아주. 나 가게 안 해. 때려치야겠다.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이거. 에이, 진짜. 강보 팔강보 팔강보 하나 피생! 무작 개병 바뀌고 휴가를 내역 받았습니다. 피생! 오. 너 근데 오늘 왜 기분이 좋아 보이냐? 어? 아, 아버님 요 오는 길에 요 앞에서 어떤 여자 번호를 땄습니다. 드디어 너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는구나. 어? 야, 어떤 여자야? 어? 이름이 퉁웨이라던가. 당장 좀 해봐! 자식! 그 여자 이상 신발도 신발도 놓고 가고 말이야. 에이씨, 이거나 팔아야겠다 이거. 에이씨, 다 훔쳐가고 말이야. 어? 야, 빨리 가게 정리해 이거. 자식아, 제가 끝났어. 내 친구 미군 친구들. 시계를 푸냐? 불러. 저텐 션. 저텐 션. How do you do? 짬뽕 짜장면 둘 셋. 짬뽕 찌찌뽕. 부먹 찍먹 둘 셋. 찍먹 찌찌뽕. 뭐야? 찌찌뽕! 너 이름 뭐야? 박경우! 찌찌뽕! 얘 뭐야? 찌찌뽕 대긴! 야, 개판이구만 아주! 다음에 다시 오겠어. 오케이, 좋았어! 야, 니네 저기 일로 와봐.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니네 좀 있으면 전역할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전역하면 그 전역한 다음에 뭘 할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 자, 딱 보면 제가 꿀피부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저녁 후에 피부과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피부과? 이 자식아, 피부과는 해병대가 더 잘해 이 자식아. 내가 더 잘해? 너 개기름이야 이거 완전. 뭐래 이 자식이. 야, 누가 잘하는지 그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어? 네가 그 피부과 실장 역할을 한번 해보고 네가 거기 그 손님 역할을 한번 해봐. 내가 잘하면 내가 그 학동 사거리에다 피부과 하나 내줄 테니까 알았어? 네. 어, 한번 해봐. 야, 니나 뽀 부자다. 어서오세요. 코빅 피부과 실장 무적개병입니다. 잘한다. 아, 손님분들! 아, 어서오세요. 고객님 어떤 시술 도와드릴까요? 아, 좀 차은우처럼 되고 싶은데 가능한가? 아, 고객님 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고객님도 차은우 될 수 있다. 오, 진짜요? 그렇습니다. 오, 네, 어떻게? 어, 고객님 먼저 보시면요. 어, 눈가주름 보뚝산 40방 맞으셔야 되고요. 이 울세라 4000샷, 백옥주사 100회, 그다음 고주파 비타민 관리 300개, 지방제 비치 10회, 그리고 리쥬안 힐러 10회 받으시면 고객님도 차은우 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가 간단해? 네 얼굴 치고 간단한 거야, 이 자식아. 진짜 씨. 어디 고객님 시술 도와드릴까요? 아니 시술 전에 야 원래 피부과에서는 그 뭐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거 안 해? 카메라로 얼굴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하고 또 시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시술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왜 그러지? 전 지난주부터 자꾸 아니 아버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시술을 해야지. 아까 그 사람한테 박수도 엄청 받았어요 지금.
자식아 뭐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서 어 피부가 어떻고 저쩌고 짜내 봐 엄마 짜내 봐 간대로 와 아니 아 고객님 그러면 제 눈이 카메라입니다 고객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고 있으면은 모공 다 보입니다 고객님 어머 어머 목이 움직이네 이거 어머야 어, 여긴 리프팅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카메라야? 그렇습니다 아, 그래, 내 겨드랑이 상태 어떤지 한번 봐봐 아, 봐봐 이거 제모해야 돼 안 해야 돼 까매야 제모해야 돼 안 해야 돼 까맣니다 까맣니다 이거 나 엉덩이 종기도 있는데 여기도 확인해봐 확인해봐 여긴 어때? 나와! 자세히 봐! 어우, 고객님! 선배님 안타깝어요? 아, 근데 저 시술이 저게 너무 많아. 비싸서 못해. 나 갈래. 아, 고객님! 그래서 준비한 저희 가게 이벤트 있습니다. 고객님, 어머, 이건 꼭 맞아야 돼, 이벤트. 오늘 보톡스 50% 할인됩니다. 아, 그래도 비싸. 안 해. 아,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또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벤트. 이번 달 이벤트 지인 추천하시면 5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친구 없어. 아, 고객님.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사셨구나. 우리 고객님을 위한 이벤트. 야, 뭐 이렇게 이벤트가 많아. 여름아 부탁해 이벤트 있습니다. 지방제비치 같이 하시면 오늘 5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나 지방제비치 필요 없어. 넌 그냥 정가로 해, 이 자식아. 이렇게 말이 많아. 넌 서비스도 받지 마, 이 자식아. 아, 그게 아니라 지방제비치 저런 거 아프잖아. 아, 고객님 그래가지고 준비한 저희 가게 요 마취 크림 있습니다. 이거 바르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 이거 발라도 아파.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아프다고 봐봐. 바르고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안 아파. 당겨, 아프지. 아파.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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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안 아파. 뭐 하는 거야? 지방제비치 한다. 야, 이 자식아, 네가 피부과 실장이야. 내가 손님할 거야. 너 뒤졌어, 진짜. 잠깐만요, 너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아들한테. 예, 저희 성형외과 이벤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자식아, 손님 받아. 나 차은우 될 거야, 차은우. 아, 지금 당장 내 피부 차은우로 만들어, 이 자식아. 안 그러면 이 가게 폭파시켜버릴 거야. 일단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자. 절대 못해. 어이, 어이, 어이. 아! 찌찌뽕 따라!